아, 걔가 거품 물었다고. 걔가 거품 물었어. 맛있냐? 안녕하세요. 수달쟁이 아저씨입니다. 아, 무슨 봄 날씨가 이렇게 춥습니까? 오늘 아침에 영하 1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지금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영산강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고개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도 막 푸석거리고 산란하고 있으니까 얼른 받침틀 세팅하고 낚싯대 넣어서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무대가 이 왼쪽 떼짱 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아예 앞에 퇴근하고 잠깐 들려가지고 수심도 찍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수심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완전 완만한 평평하다가 이렇게 푹 꺼지는 브레이크 라인입니다. 기대됩니다. 수심은 왼쪽은 거의 뭐 땅이고요. 정면 쪽에만 살짝 깊은데 오늘 낚시가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산란하고 있으니까 지렁이를 먼저 써가지고. 해는 올라온 것 같은데 구름이 가리고 있어가지고 햇살이 보이진 않네요. 아직 지금 시간이 6시 한 10분 20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 기대를 잔뜩 해보면서 한번 어제 또 배수를 했다 그러네요. 근데 보니까 뭐 티가 안 납니다. 배수를 어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빠지긴 빠졌어요. 한 이만큼. 그날은 잉어가 산란이 들어와 가지고 잉어가 굉장히 많이 보이던데 야, 오랜만에 일찍 나오니까 설렌다 설레. 일단 왼쪽에 떼짱 라인 먼저 편성을 하고 지금 바로 앞에 떼짱 여기 2.7칸 넣을 거고 그 앞에 4.8칸 그리고 그 멀리에 지금 60칸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진빵 거리가 거의 뭐 1000m? 1000m 정도 될까요? 엄청 멀어요. 그래서 짐을 최소한으로 간추려 가지고 의자도 애들 앉는 의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글루텐 옥수수 어분 글루텐. 그리고 또 자진머리를 같이 써야죠. 야, 지렁이에 첫 수. 누치가 빠져버렸어요.
와, 지가 없어져가지고 카메라 세팅하고 딱 채는데 오, 막 손맛 좋았는데 누치. 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진짜 낚시꾼들이 안 옵니다. 원체 멀어가지고. 여기는 베스트 낚시 하시는 분들, 이제 낚싯대 하나 간단하게 들고 이렇게 산책 겸 해가지고 운동 삼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지, 이 대낚시꾼이 와가지고 이 머나먼 거리를 진빵에서 나르기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조용하고 또 다른 꾼들이 안 올 거라는 그런 편안함에 낚시가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자, 찌보기까지 하나 둘. 자, 이제 대편성을 마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찌보기용 카메라까지 이제 돌아가니까 의자. 아, 이 의자 높이도 빠졌네. 이거 어떻게 앉아야 되냐? 좀 뒤에 만큼 앉아야 돼. 아직 잘 안 보여요, 시간대가. 또 지금 안개가 껴가지고. 야, 얼른 보였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더 갈수록 안 보이네. 진짜 이 옆이랑 불과 한 3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수심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왼쪽은 수심 한 20cm 나오고 여기는 메다 반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뭐냐? 아, 이 무기가 나왔어. 이 무기가. 이 무기가 겁내 커. 야, 이거 하라. 와! 지가 그냥 쭉 빨아가길래. 와. 잡어 특집이네, 또. 야, 뭐야 이거. 메기가 나와요, 메기가. 아, 깜짝 놀랐네. 아, 메기가 그냥. 지금 배가 볼록하니까 얼른 방생하겠습니다. 수염이 엄청나게 크네요, 수염이. 가지가지, 가지가지. 야, 낚시 청년님 보고 웃었는데 내가 당할 줄이야. 여기가 돌인 줄 알고 밟았는데 떼짱으로 교묘히 감춰놓은 함정이었어. 트랩이었어, 트랩. 으이씨, 발목까지 다 빠졌어. 아, 진짜. 아, 지금 받침틀 바로 옆에 이렇게 풀 넝쿨이 있어가지고 이제 메기 살려주려고 발을 여기다 딱 딛자마자 그냥 쑥 빠져버리네요. 아마 이런 빈 공간이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교묘하게 속여놨네. 어우, 손 아파. 발 빠진 것도 억울한데 어우, 손도 아파 죽겠어요 지금.
엄청 무거워. 와, 왔다. 안 온다. 아니, 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나오네. 와. 좀만 더 와. 좀만 더. 좀만 더. 오케이. 와, 한번 나왔어. 한번 나왔어. 와. 와. 야. 야, 이거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느낌 옵니다. 야. 와, 이거 사자 같은데. 한번 재보자. 아이고, 사자는 안 되겠다. 허리급이다. 야, 37. 우와. 와. 떼짱에서 거의 한 5m 정도 오른쪽에 맹탕에다가 던져놨는데, 와, 수심은 한 50cm 정도 나오거든요. 찌가 막 깜빡깜빡깜빡깜빡 하길래 뭐야 저거 하고 쳤는데, 우와 37 나옵니다. 37. 야, 오늘 개시하는구나. 지금 장대만 저렇게 수심이 약하고, 예. 이 앞으로 해서 이렇게 웅덩이가 푹 파졌어요. 예. 굉장히 깊어요. 아, 그래요? 1.7m 정도? 예. 뭐 여기는 엄청 약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 같이, 예. 이렇게 푹 파졌어요. 짧은 데다 지렁이 한번 달아봤더니 바로 또 눈치 나오네. 저기 또 동작을 왜 안 나오나. 빠가도 뭐 아까 메기도 그러고 지금 빠가도 그러고 배가 팡팡한데, 야, 이 녀석들 전부 다 산란 시즌입니다, 지금. 지렁이 닮으면 바로 이런 것도 무네요. 자, 지금 보시는 데가 영산강 벌류권입니다. 여기서 제가 있는 곳이 요렇게 돌아서 조금 더 가야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메인 강이 있고 그 옆에 섬 두 개 붙어 있죠. 그 얕은 이쪽 구간에서 제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냥 영산강 벌류 옆에 있는 수심 얕은 지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데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포인트예요. 제가 자리한 곳이 비가 많이 오거나 뭐 그러면 아무튼 물 방류하는 그런 돌로 만들어진 그런 석축지대고, 바로 옆에 두 번째 석축지대 조사님 한 분 오셨습니다. 아침에 조항 확인차 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경치는 굉장히 좋고, 이 바로 뒤에 유채밭이 있어가지고 또 나름 또 운치도 있고 다 좋은데, 야, 고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요.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지금 낚시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쯤 하고요.
저는 여기서 바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도착해 가지고 그래도 쓸만한 손맛이라고 하면은 메기 메기 분녀석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붕어 37cm 허리급 붕어를 만나 가지고 재미있었고, 아무튼 다음에 또 도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리만 더 잡았어도 좋았을 텐데. 와, 붕어 진짜 때깔이 너무 좋네요. 야, 37이 살짝 안 되냐? 키 늘려. 37. 딱 37. 야, 배가 빵빵하네. 아, 좋습니다, 아주. 야, 가자. 아, 땡큐야.